저는 사실 그 운도 굉장히 좋았지만 그걸 알아요. 그러니까 내가 어떤 기회를 하나를 만들어냈을 때, 네, 안녕하세요. NJ 채널의 이남주입니다. 오늘은 제가 중력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하는데, 이게 무슨 뭐 과학 채널도 아니고, 사실 그 한국에 있을 때 제가 이 비디오 그 스크립트를 만들어 놓고 촬영을 했는데, 그 사운드가 잘못 따지는 바람에 그냥 계속 갖고 있다가, 얼마 전에 이제 아는 형이랑 같이 친구들이랑 같이 여기서 이야기 좀 나누다가 비슷한 이야기가 다시 또 나와가지고 비디오를 만들어서 공유하면 괜찮겠다라고 생각해가지고 비디오를 촬영합니다. 여러분들 그다 아시죠? 로켓 보면 엄청 크잖아요. 근데 위에 끝단에 있는 요 조그만 거 쏘아 올리려고 엄청나게 많은 에너지를 쓰죠. 질량에 비례해가지고 그 많은 에너지가 필요한데, 특별히 그 탈출 속도라 그러나? 그 우리 지구가 자전하고 있을 때 일정 속도까지 넘겨내기 위해서 엄청나게 많은 에너지를 싣고 올라가는 거예요. 근데 이제 별이 커지면 커질수록 중력이 더 세진다 하더라고요. 그렇죠? 그래서 더 많은 에너지가 필요하겠죠. 아주 조그만 걸 하나 올리려고 그래도. 근데 이게 우리 인생이랑 굉장히 비슷하다는 생각을 많이 해요. 그러니까 가령 이런 거예요. 그 제가 정말 좋아하는 그 조카, 제 조카 바보입니다. 제 조카가 있는데, 이 친구한테 가끔 제가 한국에 놀러 가면 둘이 같이 놀아요. 같이 놀면서 같이 PC방도 가고 같이 노는데 12살 정도 됐을 거예요. 근데 이 친구한테 물어봐요. 같이 피자 먹으면서. 하민아, 넌 꿈이 뭐야? 라고 물어보면은 뭐 어쩔 때는 뭐 아무것도 안될 거라고 그러고, 어쩔 때는 뭐 운동선수가 된다고 그러고, 어쩔 때는 뭐 이렇게 막 이것저것 이야기를 해요. 그때마다 저는 막 심각하게 듣죠. 아, 얘가 이걸 이런 꿈이 돼. 예를 들면 뭐 얘가 운동선수를 하고 싶으면은 아, 어떤 커리어로 가야 되고, 아, 얘가 만약에 무슨 건축가가 되고 싶다고 한다면, 아, 이거, 이런 거, 이런 걸좀 가르쳐야 될 텐데, 이런 고민들을 하는데, 어쨌든, 그냥 이 친구는 자기가 하고 싶은 것들을 딱 얘기했을 때, 저는 그 이야기를 들었을 때, 아, 충분히 그럴 수 있겠다는 생각을 해요. 아직까지는. 예, 아직까지는. 그리고 사실, 그 초등학교 혹은 중학교 때까지 우리가 너 모델래? 라고 했을 때, 예를 들면 내가 공부를 좀 잘한다 하면은, 뭐, 의사라든지 변호사, 뭐, 이런 거 다, 된다 했을 때 뭐라 아무도 말안 하겠죠? 하지만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봐요. 제가 아는 형이 있어. 막 50, 60다 돼가. 그럼 이 형한테 형 꿈이 뭐예요? 라고 물어봤을 때이 형이 갑자기 변호사가 된다 그래. 아니면 의사가 된다 그래. 아니면 뭐 건축가가 된다 그래. 건축에 대해서 전혀 모르는데. 그럼 우리는 그 듣고 말도 안 된다고 이야기를 하겠죠. 미쳤나 저 사람? 이렇게 생각을 할 거라는 거죠.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봐요. 우리가 살고 있는 별은 되게 작아. 어렸을 때는 작아. 그래서 내가 좀만 노력하고 좀만 공부를 해도 이 별에서 탈출해서 내가 원하는 그 에너지를 소비하지 않고도 원하는 곳에 갈수 있는 무중력 상태까지 갈수 있어요. 예. 네. 되게 재밌겠죠? 그래서 내가 초등학교 가고 중학교로 가고 고등학교 가면서 이 별이 점점 커지는 거야. 그러면서 나를 바닥으로 끌어당기는 힘들이 점점 세지겠죠.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우리는 할수 있는 게 굉장히 좁아지겠죠. 가령 이런 거예요. 제 친구들 중에서도 뭐 어린 나이는 아니에요. 하지만 이 친구들 중에서도 결혼해서 애 낳고 하는 친구들은 별이 이만큼 커져 있는 거야. 뭘 하고 싶어도 못해요. 심지어는 자기가 하고 있는 일에서 조금 더 공부를 하고 엑스트라 시간을 내가지고 내가 뭔가를 이렇게 자격증을 따거나 공부하는 것도 엄청난 큰 결단이에요. 지금 결혼 안한 저한테 혹은 20대 혹은 10대 친구들한테는 아무것도 아닐 거예요. 그냥 놀면서 그냥 하나하나 하면 되는 거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 별이 점점 커져 나감에 있어서 우리도 좋은 로켓을 점점 장착을 해놔야 돼요. 뭐 가령 이런 거죠. 내가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때다 내가 공부를 되게 잘했어. 근데 공부를 예를 드는 거를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왜냐면 공부를 잘해야 머리가 돌아야 뭘 해도 잘할 수 있으니까. 예? 그래서 예를 들면 내가 좋은 대학을 갔어. 좋은 대학을 간 20대와 좋은 대학을 가지 않은 20대가 있다고 치자고요. 그러면은 사회적으로도 그렇고 기회적 측면으로도 그렇고 좋은 대학을 나온 애들한테 더 많은 기회가 주어지죠. 예. 또 예를 들면 아실 거예요. 말안 해도 아시겠죠. 더 많은 기회가 주어지고 더 좋은 눈으로 바라봐주고, 그만큼 그 친구가 살고 있는 별은 작은 거야. 예, 네, 작은 거죠. 근데 이제 뭐 좋은 대학을 나오지 못하고, 심지어는 제 친구들 중에서 절반 이상은 대학을 못 나왔거든요. 이거 얘기하니까 다른 사람 놀라더라고. 절반 이상은 대학을 못 나왔는데 그 친구들 같은 경우는 이미 어떻게 보면은 20대라 하더라도 별이 너무 커져 있어서 어떻게 할 수가 없어. 그래서 그냥 하는 게 정해져 있어요. 아르바이트 뛰거나 아니면은 뭐
그냥 어떤 기술직, 임용직 같은 걸로 하는데 이 친구들한테는 어떻게 보면은 30대, 40대, 50대 쭉 살면서 그 큰 뭔가 꿈을 꿀 수 있는 기회마저도 어떻게 보면 사치가 돼버린 상황인 거죠. 자, 다시 이제 이야기를 돌아오면은 좋아, 내가 좋은 대학을 나왔어. 내가 건축가를 나왔어. 그러면 어떻게 보면은 나이가 먹어감에 있어서 별이 커져감에 있어서 나는 좋은 엔진 하나씩 장착하고 있는 거예요. 예. 그래서 대학이란 엔진, 그 다음에 어떤 뭐 예를 들면 내가 뭐 삼성전자에서 일을 했어. 아니면은 뭐 LG에서 일을 했어. 그런 이런 대기업에서 있으면 그런 경력들이 엔진이 하나하나씩 달라붙겠죠. 그래서 별이 커지는 속도보다 내가 엔진을 장착하는 속도를 좀 더 빨리 해서 이 중력들을 최대한 중력보다 내가 한 걸음 앞서 나가서 다른 기회들을 계속 가져와야지 여러분들이 인생의 선순환을 갈 수 있거든요. 근데 물론 이게 쉽지가 않아요. 정말 쉽지가 않아요. 제가 한국에서 그 춤췄을 때는 제끼고 그 비즈니스 할 때, 그러니까 대학교 20대 중반 때 그때 친구들 보면은 어떻게 보면은 거의 반반이에요. 절반? 3분의 2? 3분의 2 정도는 되게 그 중력에서 못 벗어나오는 그런 루틴을 가는 친구들이 있고 3분의 1은 그 중력을 어느 정도 중력이 땡기는 힘보다 자기가 탈출하는 속도가 좀 더 빨라. 여유가 있어. 그래서 이것저것 투자하면서 계속 자기 발전하는 친구들이 있거든요. 근데 제가 미국 와서 보니까 아무래도 유학까지 올 정도면은 돈이 많거나 아니면 머리가 좋거나 뭐 둘 중 하나예요 사실. 근데 어쨌든 그 친구들을 보게 되면 돈이라는 그 연료를 태우거나 아니면 자기가 머리라는 어떤 그 엔진을 장착해 있거나 중요한 거는 10명이 있으면 10명 중에서 나이가 더 많이 먹고 저는 미국에 왔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더 많은 꿈과 더 큰 오퍼튜니티 포텐셜, 그러니까 어떤 그 제 조카처럼 넌 뭐가 되고 싶니? 라고 했을 때 이거 얘기해도 전혀 어색하지 않는. 그래서 미국에서 만난 친구들은 거의 대부분 보면은 어쨌든 뭐 이래나 저래나 결과론적으로만 놓고 보면은 확실하게 더 많은 이제 기회들을 만들어낼 수가 있죠. 그러니까 어떤 중력을 좀 벗어나 있는 그런 케이스들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저도 어떤 의미에서 보면 그렇죠. 남들보다 물론 저는 아직 뭐 결혼도 안 했고 그리고 여러 가지 부분을 이쪽으로 올인해서 이만큼 좀 치고 나간 상황이어서 비교적 여유는 있는 편이지만 이 여유가 언제까지 계속 될까요? 저는 사실 이 여유가 내일이라도 없어지더라도 전혀 이상하지 않기 때문에 오늘 하루도 되게 열심히 이제 작업을 하고 일을 하고 공부를 하는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이 뭐냐면은 지금 내 입장에서 봤을 때 아 쟤는 저만큼 치고 나가 있네. 물론 이제 되게 많이 나간 것 같지만 그 입장에서 보면 또 밑에서 치고 올라오는 것도 있고 중력이 점점 커지는 것도 있고 또 내 한계를 또 내가 더 잘 안다고요. 열심히 하는 친구들은 특징이 자기가 뭘 잘하고 뭘 못하는지 다 알아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서도 동일하게 이제 이렇게 다른 박질하는 모습들은 다 발현이 돼요. 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지금 그 위치에 있든 저 위치에 있든 중요한 게 뭐냐면은 내 별이 어느 방향으로 커지는지 나를 어떻게 땡기는지를 여러분들이 빨리 캐치를 하셔야 돼요. 빨리 캐치를 해가지고 내가 이제 어떤 부분들 준비를 해야지 이 별이 커졌을 때도 내가 원하는 부분들을 해 나갈 수 있는 엔진을 장착할 수 있을지를 고민을 하셔야 돼요. 근데 저 같은 경우 또 하나 예를 들면 제가 27살 때부터 영어 공부를 처음 시작했거든요. 정말 처음 딱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important가 중요하다는 뜻도 외우고 막 그 전에는 진짜 단어도 모르고 문법도 모르고 그랬었어요. 근데 공부를 계속 했죠. 1년, 2년, 3년 쭉 하다 보니까 나이가 이제 서른에 가까워지는 거야. 그래서 생각을 했죠. 아, 이거 진짜 여기서 내가 만약에 서른 살이 넘어서도 이게 동일한 루틴을 돌고 있으면 도저히 안 되겠다라고 해서 카드를 딱 던졌어요. 카드를 딱 던진 게 이제 시드니로 가가지고 이제 직장을 찾으러 간 그런 행위들인데 저도 그래요. 지금 제가 만약에 시드니에 안 갔다면 어떻게 보면은 막 일정 수준 노력하다가 한계에 딱 다다랐을 때는 이제 중력이 세서 이제 바닥에 딱 달라붙어 있는. 근데 그게 나쁘다는 게 아니라 이게 자유도가 많이 떨어지겠죠. 누구는 하늘 막 날아다니는데 나는 바닥에 붙어 있어야 돼. 그리고 걸어 다니기도 힘들어. 막 여러 가지 것들이 사회적으로 내가 해야 되는 부분도 있고 돈도 벌어야 되고 회사에서 쪼이고 또 애도 봐야 되고 장난 아니죠. 쉽지 않죠. 그 여러분들 그런 카툰 보신 적 있을 거예요. 이렇게 그 젊은 그 사람이 딱 출발점에 서가지고 이제 바톤을
이제 딱 받아갖고서 이어달리기를 하려고 그러는데, 이제 부모님이 오고 계시는 거예요. 가족들이 와서 바톤을 딱 연결받고 이걸 받은 다음에 달려가려고 그러는데, 잠깐! 그러면서 이제 자기 발목에 있는 이제 쇠사슬을 뛰려고 하는 그 청년한테 이렇게 묶어주는 거지. 자, 이제 달려라. 쉽지 않겠죠. 그냥 뛰는 것도 쉽지 않은데 뭔가를 끌어당기면서 달려야 돼. 근데 얘네들이 점점점 커져. 커진다고 생각했을 때 여러분들 이게 어떻게 보면 지금 잠이 오지 않아요. 잠도 오지 않고 공부하고 끊임없이 나를 좀 이렇게 사회에서 잘 팔릴 수 있는 매력적인 우리 모습으로 가꿔야 돼요. 여자친구들 보면은 항상 얼굴 그죠? 막 수분 안 날라가려고 하고 계속 뭐 바르고 찍고 화장품 계속 관심이 있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런 것처럼 거기에 드리는 관심만큼, 관심보단 아니고 관심만큼 우리 앞니에 다가온 어떤 그런 것들 생각을 해본다고 한다면, 여러분들 왜 그런 거 있잖아요. 뭐그 점수에 잠이 오냐 그런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한번 지금 내가 처한 상황이 이 별의 크기가 얼만큼 되는지, 내가 장착하고 있는 엔진은 얼마나 큰 엔진이고 얼마나 효율적인 엔진인지를 확인 한번 해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뭐 10대, 20대 좀 쪼개죠. 20대 중반, 후반, 뭐 30대 초반, 중반, 후반 이렇게 쭉 봤을 때 별이 빡빡빡 커질 때 여러분들이 내가 최소한 어떤 그 무중력 상태까지는 아니더라도 그 중력을 벗어날 수 있는 뭔가 전가의 보도 같은 것들 여러분들 계속 갖고 가야 돼요. 저도 20대 때는 이제 뭐 10대 때, 20대 때 건축을 전공을 하고 그걸 가지고 이제 뭐 돈을 벌고, 돈을 번 다음에 이번 돈을 가지고서 나한테 재투자를 하고, 거기서 투자가 실패로 끝났다고 한다면, 물론 이제 확률적으로는 그나마 높은 투자가 교육이죠. 그래서 물론 누구한테 하나 좀 다르긴 한데, 어쨌든 투자를 하고 그 다음에 그것에 맞춰서 30대였던 새로운 장이 또 펼쳐지고. 근데 중요한 거는 내가 했던 거에서 새로운 뭔가를 한다기보다도, 보세요. 저는 건축도 했죠, 비주얼라이제이션 했죠, 데이터 코딩, 뭐 3D 쪽 했으면은 이 다섯 가지 선에서 뭐 하나로 줄어들겠죠. 뭐 새로운 뭔가를 할 수도 있겠지만, 일반적으로 봤을 때 내가 잘했던 부분들이 더 강화되고, 그게 그걸로 이제 20대 살고, 그걸로 30대 살고, 또 강화된 걸로 40대 살고, 이게 점점 줄여나가면서 더 강화를 시켜야지 경쟁력이 있고, 그만큼 강한 엔진으로 중력을 벗어나서 여러분들이 정말 이제 좀 사회적으로 자리가 잡힐 나이대쯤 됐을 때 정말 하고 싶은 것도 하고 편하게 좀 이렇게 좀 사회가 경쟁적이고 하니까 좀 그런 부분들을 되게 좀 시리어스하게 생각을 해가지고 준비를 해야 된다는 게, 제가 이제 젊은 청년들, 친구들 보면 항상 그 후배들 보면은 이제 얘기를 하는 거예요. 물론 이제 상담을 해보면 느껴져요. 아, 이 친구는 던지는 질문이라는 거 보면 이미 이제 저 우주 밖으로 나가서 자기 하고 싶은 것들 하는데 그것들을 이미 찾았어. 그래서 더 강화시키려고 하는 이런 즐거운 상담도 있지만, 보면은 듣고 있으면 힘들어요. 저도 막 옛날 생각나고 이래가지고, 아, 진짜 답이 안 나오는 경우도 있어요. 그냥 열심히 한다고 되지 않는 케이스도 굉장히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런 케이스도 있어요. 그래서 내가 또 20대 때는 나름대로 솔직히 그렇잖아요. 공부만 잘하면 되잖아요. 대학교 다닐 때까지, 중고등학교 때까지는 공부 잘했어. 대학 들어갔어. 그때부터는 이제 단순히 그 우리나라 시스템, 교육 시스템에서 나 너는 공부를 잘해, 너는 공부를 못해라고 하는 이런 그틀 안에서 잘하는 거랑 그냥 우리가 사회를 먹고 사, 그러니까 먹고 살면서 사회생활을 하고 내가 하는 일을 하고 비즈니스를 하고 돈을 벌고 뭐 자기 처우를 개선하는 건좀 다른 얘기긴 한데, 20대 때쯤 되면은 내가 10대 때잘 나갔다 해가지고 20대 때 그게 연결되는 보장이 없어요. 마찬가지로 내가 20대 때 공부도 잘하고 취업도 좋은데 했어. 그래서 좀잘 풀릴 것 같아. 근데 그게 30대도 연장되라는 보장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끊임없이 이렇게 잘나 스스로를 마치 게임 캐릭터 운영하듯이 내 캐릭터를 점점점 키워 나가야 돼요. 게임 캐릭터도 그렇잖아요. 그 레벨이 올라가서 몬스터 레벨도 세지잖아요. 근데 내 레벨은 그대로야. 가령 나는 레벨 1, 2, 3, 4에서 충분히 거기서 퀘스트를 해가지고 레벨을 쌓아서 내가 그만치의 어떤 그 힘을 키웠어야 되는데 이걸 누군가가 도와줬어. 아니면은 이것들을 누군가가, 아, 나는 그냥 이렇게 빨리 간다고 스킵해서 넘어갔어. 이 빨리, 만약에 경쟁자 입장에서 봤을 때, 와, 쟤는 되게 편하게 쉽게 넘어간다고 생각했지만, 이게 정확히 다시 자기한테 돌아와요. 레벨이 올라갈수록 몬스터도 세지거든요.
스킵한 애들은 거기서는 이제 뭐 아이템을 쓰거나 그 사야겠죠. 부모님한테 돈 달라고 해가지고 뭐 자기 돈이라는 아이템을 쓰거나 인맥이라는 아이템을 쓰겠죠. 근데 궁극적으로 봤을 때 어쨌든 그것도 한계가 있고, 우리는 어떻게 보면 다 이제 흙수저들이니까 우리는 믿을 게 우리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내 스스로가 미래 나한테 지금은 안정적이다 하더라도 중력이 어떻게 언제 어떻게 세질지 모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잘 준비해가지고 그것들을 하루하루 싸서 넘기고 그래야 돼요. 그래서 지금 내가 처한 상황에서 이 상황을 벗어나기 위해, 이 중력을 벗어나기 위해 쓸 수 있는 에너지가 오늘이 가장 적을 때예요. 내일은 더 커져요. 무슨 말 이해되시나요? 왜 그런 말 있잖아요. 오늘이 우리가 제일 젊을 때라고. 그런 것처럼 시간이 지날수록 우리 상황은 계속 변하고 내 입장도 점점 바뀌기 때문에 내가 해야 될 것도 많이 많아지고 그러면 중력이 점점 세지는 거죠. 그래서 내가 오늘 이걸 미뤄놨다면 똑같은 일을 처리할 때도 내일이나 후년 혹은 더 시간이 흐른 뒤에는 더 큰 에너지가 있어요. 아예 생각도 안 할 거예요. 그렇게 되면 또 다른 그 기회가 만든 또 다른 기회를 놓친 게 생길 수도 있겠죠. 대충 여러분들 무슨 얘기 하는지 아시겠죠? 아마도 저의 그 좀 이렇게 보링한 재미없는 비디오를 보시는 분들은 아 대충 이렇게 보건데, 예, 뭐 좀 이쪽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로 대충 사료가 돼요. 그렇기 때문에 충분히 다 이 정도면은 의미가 전달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래서 요약을 하면, 시간이 흐를수록 삶이 힘들어진다. 예, 중력이 우리를 계속 땡기는 거죠. 그래서 이 중력을 벗어나서 누군가는 막 자유롭게 자기가 하고 싶은 것들을 다 해. 아주 편하고 재밌게. 하지만 누군가는 바닥에 딱 붙어서 이 중력이 너무 세서 걷기도 못하는 그런 상황이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 딱 내 상황을 딱 놓고 봤을 때 과연 이 중력을 어떻게 피해서 우리가 저 널리 무중력 상태로 나아갈 수 있을지 전략적으로 잘 한번 생각을 해보자. 좀 이렇게 물론 하루아침에 생각나진 않겠죠. 원래 이게 습관이 돼야 돼요. 생활이 돼야 되고. 그래서 이런 생각들, 예, 이렇게 피라미드 있죠. 피라미드. 예, 우리는 이 피라미드 세상 속에 살고 있는데 나이가 지날수록 점점 그 중력이 세질수록 이 기회가 점점 줄어들어요. 줄어들어서 나중에는 옴짝달싹 못하는. 그래서 우리는 계속 그 위로 올라가야 되는 입장이니까 여러분들 좀만 더 그 기회를 잡고 또 다음 기회. 마지막으로 제 경험을 좀 말씀드리면은, 저는 사실 그 운도 굉장히 좋았지만 그걸 알아요. 그러니까 내가 어떤 기회를 하나를 만들어냈을 때 이 기회가 또 다른 기회를 만들고 또 이 기회가 또 다른 기회를 만들어서 이 전혀 다른 기회들이 한 3개, 4개 겹치면은 초반에 내가 생각하지 못한 전혀 다른 나로 만들어놔 있거든요. 환경적으로도 그렇고 거기서 내가 열심히 하면 그걸 가지고서 더 좋은 기회를 만들어낼 수도 있고요. 이게 두 번, 세 번 겹치면서 인생이 바뀌기 시작하면 여러분들 뭐 오히려 이렇게 집에서 이렇게 우쭈쭈쭈쭈 해주면서 돈으로 다 해결하려는 부모들, 아니 너무 이건 좀 이렇게 이상하게 했다. 어쨌든 그렇게 주변에서 이렇게 해줘서 하는 사람들보다 이 내공 자체가 많이 틀려질 수 있어요. 그래서 정말 진검승부를 할 때 오히려 위로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그런 단계를 밟아온 사람들은 더 쉽게 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모든 근육이 다 다져져 있거든. 부전승으로 올라온 사람들보다. 그렇기 때문에 한번 고민을 해보시고 여러분들도 저보다 더 좋은 에피소드와 더 이렇게 좋은 그 뭐라 얘기할까, 좋은 경험들을 이렇게 나눌 수 있는 사람이 되길 또 바라봅니다. 오늘 하루도 중력을 잘 이겨내시는 여러분들이 되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